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5명의 전문가 중에 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 예상이 2명입니다. 자,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TCK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아프리카 TV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에 반도체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상승장에 HPSP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SK바이오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장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제 시장이 반등을 했었고요. 결국은 이제 뭐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외면받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주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은 반도체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반도체 업종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좀 크기도 했었고요. 대형주, 성장주 위주로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지수가 들어올려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뭐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긴 하지만은 지금 뭐 그 장전 시간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도 굉장히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될 겁니다. 기존의 시장의 주도 테마였던,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 장세로 보았을 때 테마라고 보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뭐 투자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뭐 대형주, 성장주 위주로 이제 투자가 옮겨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수급 이탈을 이제 어떻게 만회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존 주도 테마주들도 가격 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주의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간 소외받았던 성장 업종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성장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성웅 사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제의 그 상승세를 뭐 오늘도 뭐 가져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강보합이 좀 예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뭐 상승했을 때와 어떤 떨어졌을 때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그런 좀 방향성을 계속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FOMC 이런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 전에 어떤 매파적 색채를 뺐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언제가 되냐, 또 이제 몇 번을 하냐, 내년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은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뭐 태세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환호를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올라가는 우상향 방향 쪽, 그러니까 쌍타 랠리에 대한 뭐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식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며칠 동안 어떤 주가가 많이 오른 이후에 이 가격적인 면에서 주가 좀 과열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뭐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해도 하면서 이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럴 때는 역시 말씀드렸던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뭐 반도체, 또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이 대형주 위주로의 종목들은 매수 관점을 필히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나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또 시장에서의 논의 부분을 좀 주의하고 또 여기에 이 환율이 얼만큼 이제 변하는 폭에 따라서 뭐 시장도 시장에 어떤 수급적인 면도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꾸준히 체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역시 대형주, 성장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오늘은 TCK 준비를 했습니다. TCK 반도체 관련주죠. 시장에서 뭐 일단 예상되고 있는 4분기 영업이익이 186억으로 전분기 대비 한 25%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주요 장비 업체들의 부품 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런 TCK 같은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낸드 가동률 회복에 결정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중국이죠. 그 삼성전자 낸드 공장인 시안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가 4분기에는 40%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한 70% 이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공장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매출이라든지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상승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2024년 내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656억으로 전년 대비 18% 오르는 수치고요. 영업이익이 914억으로 전년 대비 33%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TCK 지금 최근에 상승이 좀 상승세가 강하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TCK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주요 장비 업체들의 재고가 마무리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는데요. 뭐 대표적인 이 성장 그 산업 뭐 섹터가 인터넷 플랫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아프리카 TV 이 어제 좀 상승 여력을 좀 크게 좀 가져갔었는데 이 아프리카 그 안에서 좀 아프리카 TV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가장 좀 좋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트위치의 한국 철수에 의한 이 수혜가 이 아프리카 TV로 된다는 의견이 좀 많긴 하지만 뭐 네이버 쪽도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5, 6년 전에와는 분위기가 상반되게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이 많은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이 스트리밍 시장 쪽에 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트위치 철수에 의한 이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확실히 내년 상반기 때 가봐야 좀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프리카 TV의 수혜가 된다는 부분 때문에 아프리카 TV의 이 목표 주가도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아프리카 TV에 대한 매수 관점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이 별풍선이라고 하죠. 뭐 기부 경제 쪽에서의 매출 성장세는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카 TV가 어떤 BJ에 의한 이 별풍선 수익의 기업으로 좀 인식이 많이 됐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뭐 광고 기업이나 또 이제 그 다른 사업 쪽에 진출을 하면서 종합적인 인터넷 플랫폼 업체로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가 사업 부분의 다양화를 통한 실적의 성장세를 골고루 지금 가고 있다는 점도 저는 아프리카 TV의 사업 그 기업에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한 표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프리카 TV도 이런 고금리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많이 좀 떨어지면서 할인율을 받았는데 매수 관점은 접근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프리카 TV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트위치의 국내 사업 철수에 따른 수혜를 받는 점 그리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